최고의 치료제는 돈이 들으면 안 돼요. 많이 들으면 안 돼요. 거의 그냥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렇죠? 돈 조금 드릴 수 있는 것들이. 그게 진짜 치료제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눈 뜨셨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아, 나 오늘 아침에 눈뜰 거야 하고 뜨신 분 계십니까? 근데 눈을 뜰때 감사했습니까? 그 기적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늘 평범한 것들, 일상 가운데 당연한 것들이 감사함으로 다가올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그게 기적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없이 그냥 하루를 때우며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기적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간신히 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또한 사람은 또한 부류는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여기 계신 분들은 기적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처럼 오늘 하루를 살고 싶어 했던 어제 죽은 사람들한테는 기적의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변화된다고 하는 아주 희망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근육은요, 4개월마다 교체되고요, 적혈구는 수명이 4개월입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는 수명이 2일밖에 안 돼요. 우리 피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혈소판은 수명이 10일입니다. 다 어디서 만들어지죠? 뼈 안에서 만들어져요.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 뼈도 얼마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2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사실 발끝까지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다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파도, 혹 문제가 생겼어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죠. 건강한 삶을 살아오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삶을, 불건강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몸이 조금씩 망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생활 습관도 바꾸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꾸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신앙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좀 길게,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결국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돼요. 내일 생각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텐데요. 서양 의학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에서 의사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의사의 규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92년에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한국에 있는 의사분들이나 환자들이 들으면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라운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의사의 규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의사들이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쉽게 말해서, 가능한 모든 약의 사용을 중단하라. 그것이 어렵다면 약을 줄여라. 약 가짓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많다? 부작용이 더 증가한다. 위험하다. 한 번에 네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이상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대부분은 연세 드신 분들이 약을 중지하면 몸 상태가 오히려 좋아진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여기 와서 또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먹던 음식만 끊고 금식만 하루 이틀 해도 우리 몸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270종류만 되어도 충분한데 약이 한국에서는 얼마나 돼요? 일본도 그렇고 만 가지 이상이나 됩니다. 약을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은 약을 맹신합니다.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 재미난 보고서가 있는데요. 미국 의회에 제출된 기술평가국 보고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프셔서 암에 걸리신 분도 계시고 수술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가족들도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항암제, 방사선, 여러분들 이걸 치료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미국 의회에 뭐라고 보고가 됐어요? 이거 하지 마라. 항암제, 방사선 치료 하지 마라. 미국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왜요? 생명 연장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환자의 생활의 질을 악화시킨다. 우리가 골골백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연장시키긴 연장시키는데 뭐 하면 항암제 투여하고 방사선 치료하면 삶의 질은 골골 고생고생 죽을 고생하면서 조금씩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의사가 파업하면 사망률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의사분들 좋은 분들 많아요. 그렇다고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무리해서 수술을 하거나 과잉 진료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미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의사들이 파업하면 사망률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의학 전문지에 보면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편집장 잉겔하임은 질병의 80%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집안에서, 집에서도, 생활 습관만으로도. 그러니까 10% 정도는 가긴 가야 돼요. 위험한 것들, 꼭 필요한 외상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아플 수밖에 없는 정말 삶을 길을 걸어왔습니까? 병자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또 잘 배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재물을 잃은 건 조금 잃은 거예요. 명예 잃은 거 많이 잃은 거죠. 건강을 잃은 것 모두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잃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재물 얻은 건 조금 얻은 것이고 명예 얻은 것은 많이 얻은 것이고 건강을 얻은 것은 모두 얻은 것입니다. 그럼 건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혹시 정의를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건강의 정의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건강한 거다? 아니에요. 진짜 건강은 이게 진짜 건강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육체, 정신, 영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 사회적 관계까지 좋아야 건강해야 그것이 진짜 건강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병 안 걸렸어, 안 아파, 나 튼튼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을요? 여러분들이 살 길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태어났으니까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철학자들은 늘 이런 질문을 하죠.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왜 사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학파가 나옵니다. 프로이트 학파는요. 사람이 사는 이유 쾌락이다. 왜 돈을 벌어요? 쾌락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명예를 얻고 큰 권세를 가지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들러는 말하기를 아니다. 힘이다, 힘. 사람이 사는 이유는 힘을 얻기 위해 산다. 그래서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힘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근데 후에 이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요, 아니다. 사람은 의미 때문에 산다. 의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죽을 존재다. 의미가 있어야, 의미를 찾아야 건강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폴란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죽을 겁이 많이 넘기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냈던 심리학자입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책도 쓰신 분인데요. 모든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이분의 의미가 뭐였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수용소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수용됐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뭐 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떨어져 있잖아요. 내가 죽지 않는다. 난살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는 그 일념 하나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사랑을 베풀고, 본인 잘못 먹어도 다른 사람 더 먹이고, 또 치료도 하고, 심지어는 병사들도 거기 독일 군인들도 치료를 해줘요. 그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사랑하는 프랭클 박사님의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만나지도 못하고.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내 아내 만나기 위해 살았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근데 또 다른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 아내는 죽었지만, 여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이 되리라. 빛이 되리라. 불꽃이 되리라. 그 의미로 사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나 자신한테도 의미 있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는 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분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즉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나는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확신만 가져도 여러분들 50%, 아니 80%, 90%는 나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건강 강의도 다니지만 여러분도 건강해봤자요 몇년못 살아요.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죠? 건강해요. 근데 무릎은요 양쪽 무릎이 다 망가졌어요. 무릎 수술 5번 했고요. 연골 없고요. 연골 판도 없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운동하다가 관리를 잘 못해갖고 그래서 죽은 사람, 연골판도 800만 원 넣고서 10몇 년 전에 붙였는데 그것도 다 너덜너덜해갖고요. 1kg도 못 걸었어요. 그래도 요즘 열심히 해서 산 다니고 걸으면서 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산도, 이따 오후에도 치악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전 최상급으로 빨리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1kg도 평상시에 못 걷던 사람이에요. 운동하니까 좋아져요. 전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래봤자요, 제가 살아봤자 앞으로 50년 못 살아요. 여러분들 몇년더 사실 거예요? 근데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세요.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좀 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사시는 날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꼭 의미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더큰 것에 의미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근심 걱정 없이 질병 없이 살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그 삶을 주시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예수님 만나면 영원히 행복하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데 그 선택을 하면 어떤 의미보다 가장 위대한 의미를 가진 존재로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선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2040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사진 보셨습니까?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해서 부서졌죠. 한 칸 한 칸 부서지다가 벌써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 쌍둥이 빌딩에서 무역센터죠. 무역센터 빌딩에서 사람들이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하다가 헤매고 있다가 한 사람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예수님 떨어지면서 찾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높이서 떨어지니까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찾았다면 이 사람 분명히 구원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총을 가지고 딱 겨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독수리가 자기가 죽을 걸 알지 못하고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자기가 먹을? 야, 뱀을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이 뱀도요, 자기가 죽을 걸 알지 못하고 또 뭘 보고 있어요? 개구리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개구리한테 뱀이 잡아먹히겠어요. 워낙 커갖고. 그런데 이 개구리는 자기가 또 뭐 보고 있어요? 죽을 줄 모르고? 아, 진딩물. 무당벌레를 보고 있고요. 무당벌레는 또 뭐 보고 있어요? 네, 진딩물을 보고 있어요. 딱 보니까 사냥꾼이 보니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아니, 이런 멍청한 것들, 그렇죠?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자신이 먹을 것만 그렇게 찾아보고 있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고. 근데 갑자기 등이 머리가 시원한 거예요. 서늘한 거예요. 왜요? 내 뒤에는 뭐가 있을까? 사냥꾼이 뒤에 뭐가 있었을까요? 호랑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음과 굉장히 가깝게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들은 더 아시죠? 굉장히 가까워요. 사망과 나와 몇 걸음이에요? 한 걸음이라 그랬습니다. 한 걸음. 사람은 정말 의미 있는 존재인데 사단은 사람에게 쓸데없는 것을 주어서 허비하게 소비하게 만듭니다. 인도의 어느 왕은요, 미운 신하가 있으면 뭐를 선물로 주냐면 코끼리를 몇 마리 선물로 줘요. 미운 신하가 있으면. 여러분들 코끼리 선물로 받으면 좋겠죠. 요즘 애완동물도 많이 키우는데. 그렇죠. 맞아요. 왜 왕이 그 신하한테, 미운 신하한테 코끼리를 선물로 주겠어요? 왕이 선물했으니까 팔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뭐 해야 돼요? 계속 먹여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거 다 탕비, 그렇죠? 다 낭비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은 사람에게 쓸데없는 것을 주어서 소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의미 있는 사람들을 살아오셨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나고 나면 참 이렇게 살지 말걸,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무드셀레 나무인데요, 많지는 않아요. 4,800살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조금 오래 산 나무가 있고요. 해치트리라고 하는 건 5,069년 조금 더 살았죠. 그리고 시스털스라고 하는 레바논에 있는 나무는 한 6,000년에서 6,800년 정도 된대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렇다면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바로 이 동물입니다. 얼마나 살까요? 좀 징그럽죠? 진드기요? 아니에요. 이게 완보동물이라고 하는 동물인데요. 수명이 1,500살까지 삽니다. 동물인데. 그럼 사람은요? 20세기 들어서 가장 오래 산 사람? 20세기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예.
30세기 맞아요. 바로 이분입니다. 256세를 살았어요. 1600년부터 1900년까지 살았어요. 중국 황제 9명을 좀 지나쳤고요. 아내가 24명이었고요. 자손들만 180명이었습니다. 대단하죠. 한의사이면서 200살 때도 대학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미국 타임즈에 보도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건강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늘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고 거북이처럼 앉으며 참새와 같이 행동하고 개처럼 잠을 자라. 조금 쉬운 말도 있고 어려운 말도 좀 있잖아요. 개처럼 잠을 자는 건 좀 알겠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누워갖고 잘 자면 그게 최고 좋은 거잖아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예. 평정한 마음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이 장수한 원인 세 가지를 말했는데 장기간의 채식. 여러분들 여기서 채식 맛있게 먹다 보니까 고기 생각나요? 안 나죠. 아직 고기 생각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계셔야 돼요. 가시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정함과 명랑함. 그 마음, 제가 내일은 생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지, 스트레스가 질병의 90%인데 제가 스트레스 또 분노 강사이기도 해서 그 내용을 좀 내일은 오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통, 요통, 혈통, 삼통이 잘 돼야 된다. 먹고, 뭐하고, 잘, 네, 싸고. 근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혈통, 요통, 변통. 혈액, 소변, 대변. 혈액도 깨끗하고 소변이 잘 나오고 대변이 잘 통하면 뭐하다? 아, 건강하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 잠잘 때 지나치게 자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지킨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요즘 대세가 있습니다. 이 대세가 기승전결 하는데 요즘은 기승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이 뭐예요? 건강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장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의 3요소 하면 장이 건강해야 깨끗해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건강하고요. 두 번째, 장에 사는 미생물이, 우리 몸은 미생물 덩어리인데요. 제가 막 운동하다 보니까 걷고 이제 산에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한 75kg 나갔다가 요즘은 한 65kg에서 7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몸무게 10%가 미생물이에요. 50kg이신 분은 5kg가 뭐예요? 몸에? 미생물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미생물이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잘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세 번째는 병이화될 수 있는 면역세포가 건강해야 장이 건강하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장이 대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면역력을 얘기할 때 장이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데 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면 우리 몸에서 얼마만큼 나쁜 것들, 병균을 제거할 수 있을까? 50억 개입니다. 면역력이 좋을 때. 우리가 암 덩어리가 1cm일 때가 10억 개예요. 10억 개. 암이 10억 개가 붙으면 1cm입니다. 그 50억 개면 뭐예요? 5cm예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면역력 좋으면, 건강하면 하루에 몇 cm 암을 없앨 수 있어요? 하루에? 5cm 암 없앨 수 있는 거예요. 희망입니까? 희망이에요. 또 하루아침에 나왔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면역력은 장뿐이 아니라 생각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항상성을 여러분들이 또 키워야 면역력을 또 증대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건강의 4대 요소 하면 올바른 식사. 여기 식사 너무 맛있죠. 저녁 쬐끔 먹으니까 더 맛있죠. 그 다 작전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한 장로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교회를 그분도 요양원을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요양원 하면 돈을 떼돈을 벌수 있대요. 어떻게 장로님 요양원 하면 떼돈을 벌어요? 무슨 돈벌수 있어요? 그랬더니 싹 굶기면 된대요. 돈 받아놓고. 여러분들이 금식 시키는 건 여러분들 그돈 벌기 위해서 금식 시키는 게 아니라 금식이 우리 몸을 치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오셔갖고서는 밤에 뭐 저녁 때 라면 끓여 드시고 하시진 않죠?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잘 하시고요. 정말 맛있는 식사 정말 중요합니다. 깨끗한 식사, 좋은 식사, 채식. 여기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오늘 식사 얘기는 여러분, 오늘은 하지 않고요. 특별히 제가 첫날 왔기 때문에 운동. 아침에 제가, 운동, 체조 30분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는데요. 제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하고, 여러분들 걷기에 대한 거, 올바로 걷는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으실 때, 또 등산하면서, 평상시에 걸을 때, 걷기만 잘해도 90% 질병은 없어지거든요. 그 방법 제가 짧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 이건 내일 얘기 말씀드리고,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기도, 감사. 이렇게 살면 아플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도 중간중간 해드리겠습니다. 운동보다 좋은 것은 거의 없다. 그렇죠? 거의 없다. 그 이상구 박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네, 운동입니다. 사실 안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먹고 운동 안 하는 것보다 더 좋다. 지금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운동을 하지 않는 건 담배 피우는 것과 똑같고요. 운동하지 않는 것은 고혈압, 당뇨, 높은 콜레스테롤을 그냥 싹 키우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분은 죄라 그래요. 운동 안 하면 죄다. 거기까지 가면 약간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그렇죠? 뭐 할수록 적당히 운동을 하는 분들은요. 적당히 우는 분들은 훨씬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사십니다.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사망률이 쫙 올라가요. 그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만성 질병들이 해결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얼마든지 알수 있으니까 운동하면 좋아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입니다. 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LDL하고 HDL은 좀 아시죠? LDL은 뭐예요? 그렇죠?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운동하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가 돼요. 근데 HDL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LDL, 안 좋은 몸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을 어디로? 간에 가지고 가서 분해시키고 없애는 역할을 해주는 게 HDL이에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에 있는 찌꺼기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땀으로도 배출되고. 딱 보세요. 여기 보면 운동을 잘안 하지 않은 하지 않던 분의 동맥을 딱 살펴봤는데 1년 걸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건강은 무슨 싸움이냐면 혈관 싸움이에요. 피가 깨끗하냐? 혈관이 넓으냐? 피가 잘 통하냐? 심장병 뭐 고혈압 다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싸움이에요. 피가 깨끗해야 되고 혈관이 잘 통해야 돼요. 근데 걷기만 해도 놀랍게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1년 전과 1년 후 확연히 차이가 있죠. 또 유광욱 교수님의 그 논문에 의하면 그렇다면 일주일에 몇번 해야 될까? 일주일에 한번 했을 때는요, 빨간 건 피로도예요. 일주일에 한번 했을 때 피로도는 쌓이고 효과는 적어요. 일주일에 몰아서 일요일 날 한다. 토요일 날 한다. 그리고 다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몸에 뭐만 쌓여요? 젖산만 쌓이고 피로도만 쌓여요. 더 피곤해요. 근데 두번 했더니 피로도는 줄어들고 효과가 늘었죠. 3회 이상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의 줄어들면서 피로도는 그리고 효과는 엄청 좋아졌죠. 최소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은 뭐 해야 된다? 땀이 나야 운동이에요. 걷는 것도 산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언덕이 좀 높아요. 그렇죠? 산에 산책 다니기도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길 걷다 보면 힘은 들지만 땀은 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땀나게 30분 이상은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보가 7km입니다. 7km를 걸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만보가 돼요. 산 같은 경우에는 두 배로 생각하면 돼요. 험한 산들 올라갈 때는. 2만보가 돼요. 7km가 되면 2만보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못 내려오니까 조심조심 반발씩 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통 제가 해보니까 만보 7km 갖고는 운동이 안 돼요. 운동은 쉽게 말해 2시간 2만보는 해야 돼요. 땀 흘리면서. 그래도 안 낫는다. 그럼 조금 더 걸으세요. 그래도 내가 가진 질병 잘 해결 안 된다. 조금 더 걸으세요. 그래도 안 된다. 조금 더 걸으세요. 그럼 나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 걷는 게 중요하냐면 암세포는요, 산소를 싫어하는데 몸속에 산소를 막 보급해 주는 게 뭐예요? 운동이에요. 운동 열심히 하면.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해갖고서는 암에 걸리신 분들이 산속에다가 혼자 사시잖아요. 산 다니면서. 1년 만에 깨끗이 완치되고. 왜요?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하는데 산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좋은 공기 마시죠. 좋은 건 먹죠. 그러다 보니까 암이 도망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목사님들 모시고 사모님들과 함께 대한걷기연맹 우리 이강호 회장님이고 조인경 감사님이신데 이분들 모시고 1박 2일 동안 2급 걷기 지도자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각 교회 가서 교인들 많이 가르쳐갖고 교인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걷는 게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많이 걷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제대로 걸어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평생토록. 제가 여러분들 걷기 시키잖아요. 예, 엉망인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게 걸어왔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했던 그 체조, 아유, 너무 좋았어요. 세 가지 종류, 네 가지까지죠. 막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근데 그것도 참 좋고요. 그 가운데도 이제 그런 스트레칭 하면 최고 좋고, 가장 기본적으로 빨리 몸을 이렇게 걷기 전에 이완시킬 수 있고 준비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스쿼드예요. 스쿼드 있잖아요. 유튜브로 해갖고 제대로 좀 보세요. 스쿼드 제대로 좀 하시고. 짧게 다리를 좁게 벌리고 넓게 벌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나눠서 하시면서 스쿼드를 하세요. 그거 한 다음에 또 중간에도 하고 끝날 때도 하고 스쿼드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걷을 때 그냥 여기서도 그렇고요. 가만히만 앉아있지 말고 사실 다리 흔들면 복 나간다고 하는데 다리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일단 막 그렇게 다리 흔들지 마시고 마사지 해주시고 가만히 앉아 계실 때도. 그리고 걷기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아주 쉽거든요. 밥 먹을 때, 점심 때, 뭐할 때도, 기다릴 때도 가만히만 있지 말고 올렸다 내렸다 하셔야 돼요. 이것만 해도 걷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 대회도 제가 건강 걷기 대회도 좀 했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딱 보면 눈이 쭉 나오지만, 그러니까 제가 장본인이거든요. 저는 무릎 아프다고 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 오잖아요. 류마티성 관절염도 오잖아요. 특별히 퇴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닳고 근육도 약해지고 그래서 못 걸으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걷지 말아야 돼요? 전동차 타고 다녀야 돼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 못 움직이는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근력 운동 시키고 헬스장 보내고 걷게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돌아가실 줄 알라고 협박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운동하셔야 돼요. 결국은 근력이 건강입니다. 근력이 좋아지면 뼈가요. 사람 몸이라는 게 심묘막측해서 이게 뼈는요 그냥 좋아지지 않아요. 근력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뼈가 위기의식을 가져요. 근력을 받쳐줄 만한 뭐가 돼야 된다 내가? 뼈를 만들어야 되겠다. 뼈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연골판도 없고 연골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안 아프게 그렇게 다니거든요.
너무 무리하면은 또좀안 좋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근력이요 제 무릎을 다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근력이 단단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걸어도 요즘은 산 20km, 30km 타거든요. 보통 주말에 제가 20km 하루에 타는데 30km도 타요. 30km 넘게도 탈 때도 있고 정신 나간 짓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버텨줘요. 그리고 정말 더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고혈압 있는 분들이 산막 타고 다니시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요.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늘리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근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스쿼트를 하시면서 해야 되고요. 하여튼 우리가 운동하면 몸에 있는 나쁜 물질들,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갈 길이 사실 없어요, 별로. 물론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그걸 통해서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네, 운동해서 땀으로 배출하는 게 최고 좋은 것입니다. 운동하면 몸에 있는 독소가 제일 많이 빠져나가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발목 운동을 좀 하셔야 되고, 앉아있을 때도 그렇고, 이런 데 있어도 그렇게 자꾸 움직여주셔요. 발목도 돌리시고, 잡아당기시고. 요 발이 정말 건강한 발이에요. 이렇게 구부려지는 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구부려지나 잘 발가락이 꼭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발을 걷기 걸을 때는요 절대 좁은 거 신으면 안 돼요. 여자분들 하이힐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발 좁은 것도 없애버려야 돼요. 무조건 넓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무좀 때문에도 그렇고 조금 많이 걸을 때는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하나 여기 보면. 제가 등산 양말을 신었거든요. 이따 오후에 치악산을 가야 돼요. 점심도 못 먹고 가야 돼. 점심 먹고 가면 거기 못 올라가요. 여기 보면 발가락 양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발가락 양말을 속에다 딱 신고요. 등산 양말을 딱 신으면 이렇게 신으면 오래 신을 경우에는 뭐가 되죠? 이게 물집도 잡히고 그러잖아요. 습도 차고 그렇지가 않아요. 발가락 양말 위에 이걸 하나 더 신으면 여러분들이 오래 신어도 누르지도 않고, 예. 막 속에서 놀기 때문에 넓은 신발 신으면 훨씬 더 뽀송뽀송하게 잘 다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러려면 신발은 넓은 것, 본인 사이즈보다 5mm에서 10mm는 큰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그 원래 걷기 신발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하지 마셔야 돼요. 요렇게 발, 좁은 것들은 이렇게 발이 변형이 되니까. 그리고 당뇨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 양말이 있어요. 여기에도 꽉 재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피가 잘안 통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양말 같은 경우에는 좀꽉 재는 것보다는 느슨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따라합니다. 정수리는 하늘에서 잡아당기고 눈은 전방 10에서 15m를 보고 턱은 당기고, 어깨는 힘을 빼고, 가슴은 들고, 가슴을 들어야 척추가 쫙 펴지죠. 그렇죠? 걸을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백부분 등에 붙이고, 어떻게 붙일까, 이걸? 네, 가슴 들면, 그래도 네, 등에 좀 붙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무릎은 가능한 붙이고, 네, 그렇죠? 무릎은 붙여야 돼요. 발 뒤꿈치는 구르듯이 앞으로 나아간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하면 안 되고요. 머리를 정수리가 하늘에 딱 하게 하고, 전방 너무 땅만 보지 말고, 전방 10에서 15m를 보고요. 턱은 당기고,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뭐하라 그래요? 턱 당기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게 자꾸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리고 어깨 힘을 빼고, 제일 중요한 게 가슴 드는 거예요. 가슴 올리는 거예요. 가슴 딱 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무릎도 가능하면 붙이고 왜발 뒤꿈치부터 구르듯이 나아가냐면 여러분들 걸을 때발 뒤꿈치부터 구르듯이 앞으로 나가야 이게 제대로 된 걸음이고요. 오래 걸을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어떻게 걸어요?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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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잖아요. 이게 뭐냐면 죽은 사람 걸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유명한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국장이나 뭐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의장대들이 관을 메고 가죠. 그분들은 절대 발 뒤꿈치부터 안 해요. 온 발바닥이 한 번에 닿아요. 탁,
죽은 사람 고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걷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다? 네, 발뒤꿈치부터 해서 구르듯이 앞으로 나간다. 근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가슴 드는 거 잊지 마시고 발뒤꿈치부터 구르는 거 해주시고 따라합니다. 힘차게 걷는다. 힘차게 걷는다. 리드미컬하게 걷는다. 리드미컬하게 걷는다. 섹시하게 걷는다. 섹시하게 걷는다. 아, 그렇지. 섹시하게고 잘해야 되고. 섹시. 섹시가 뭐냐면 앞에 있는 분이 엉덩이를 뭐 하고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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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 섹시하다 그래요. 그렇죠. 왜 어떤 때 엉덩이가 움직여지는 제대로 걷는 것이 되냐면 경보 선수들을 보면 돼요. 경보 선수들이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걸어요? 엉덩이를 실룩실룩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허리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다리로 걷는 것이다. 걷는 건 다리로 걷는 것이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못 걸어요. 걸어도 아픈 거예요. 어떻게 걸어야 돼요? 허리로 걸으면 아무리 오래 걸어도 안 힘들어요. 보세요. 이거 허리를 탁 올리잖아. 이쪽으로 보냈어요. 그럼 가져 따라가는 거예요. 다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이쪽 가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이쪽도 가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다리로 가려고 하죠. 다리로. 그게 아니라 뭐로 가는 거예요? 허리로 가는 거예요. 허리를. 허리를 쳐주면서 가는 거예요. 어깨랑 허리랑 살짝 살짝 쳐주면서 가면 안 힘들어요. 그리고 훨씬 빨리 걸을 수 있어요. 허리로 치면 앞에 있는 사람 따라가야 하잖아요. 팔과 허리를 조금만 더 움직이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어요. 대신 뭐하고 가슴 딱 들고 근데 걷는데 힘차게 걸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 걸을 때는 자기 보폭보다 조금 더 넓게 해야 운동이 돼요.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걷는 게 아니라 걷는 것보다 조금 더 벌린다. 그래 운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힘차게 걸어야 되고 리드미컬하게 그래서 재미없이 걷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멋있는 사람들아 하면서 노래 딱 부르면서 신나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뭐로 걸어야 된다? 허리로 섹시하게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혹시 또 저한테 걷는 거 좀 이렇게 배우실 분들은 제가 좀 교정을 좀 해드릴게요. 교정하는 방법도 좀 있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네, 이 그림이 참 유명한 그림인데 의사나 간호사들 비하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분들이지만 대부분 병원에 가면 뭐를 해주기보다는 원인을 그렇죠. 원인이 뭐예요? 이거 잠궈주면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뭐만 해줘요? 치료만 해줘요. 치료하고 치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좋아지고 없어지는 게 치유고 치료는 뭐예요? 증상만 좋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병원에 가면 치유까지도 해주는 의사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증상만 좋아지고 다음에 또 라고 하죠. 지금 다음에 오지 마세요. 그게 진짜 대단한 잘하시는 의사분들이신데 물론 확인을 위해서는 또 뭐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곳에서 배우는 것이 생활 습관을 통해서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 장으로 저는 사실 설명을 합니다. 이거 한 장만 갖고도 하루 종일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생활 습관 이것만 바꾸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방법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하지 마십시오. 과식하지 마시고 과음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사먹는 음료수는 듣지 마세요. 저도 같이 그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실 콜라랑 그 사먹는 음료수 너무 잘 드시거든요. 제가 뭐라 그러면 또 너나 잘하고 막 저한테 뭐라 그랬는데 가능하면 물 많이 드시고요. 따뜻한 물이 정말 좋습니다.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맹물을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수를 드시는 것이 과로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과로가 문제예요. 죽으라고 이래요. 그리고 진짜 죽어요. 병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좀 쉬어야 돼요.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약간 욕심도 부리고 과로하다 보니까 여기 오신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리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잠깐 와서 쉬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 안 내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 부족하지 마십시오. 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함을 두 컵 이상.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안에 가요. 끔찍하게 저한테 저를 사랑해서 기분 좋으면 500ml 물 갖다 주고요. 기분이 더 좋으면 1L를 갖다 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 마셔야 돼요. 오늘 그거 그렇게 많이 안 마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사람 없어서. 근데 물 아침에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 식간에 따뜻한 물 많이 드십시오. 물만 잘 마셔도 질병 대부분 달아납니다. 정말 피가 깨끗해지고 좋아집니다. 잘 주무셔야 돼요. 잘 주무시는 방법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잠 잘 자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잠 잘 자는 방법들이 있어요. 궁금하죠? 잠을 잘 자야 건강한데. 알려드려요? 네. 지금은 제가 팁으로 저기 나중에 또 시간 있을 때 하고 지금 팁으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낮에 걸어야 되는데 햇볕 보고 걸으십시오. 그러니까 나가서 걸을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만 이거 얼굴 다 가리고요. 여름에도 겨울도 그렇고 얼굴 다 가리고 바깥에 가서 걸으면 햇빛 받아요 못 받아요? 그 걷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걷는 운동만 되는 거지 햇빛을 받으려면 몸이 좀 사실 직접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을 보면서 걷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좋은 생각하면서 낮에 그러면 세로토닌이 나오거든요. 행복하게 걸으면 이제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면 세로토닌이 낮에 나오면 그것이 밤에 뭘로 바뀌냐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멜라토닌으로 바뀌면 그 멜라토닌이 회축물질이잖아요. 면역물질이잖아요. 우리 몸을 고치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멜라토닌이 나오기 위해서는 밤에 불이 완전히 어두워져야 돼요. 완전히 어두워져야 돼요. 너무 환하게 돼 있으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야 멜라토닌이 나와야 잠이 잘 와요. 그리고 잠이 안 올 때 여러분들 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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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의 머리는요 청개구리 성향이 있어요. 네가 잘라 그래? 내가 너 안 재울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서 시험 볼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시험 기간에 왜 그렇게 졸리죠? 잠은 안 되는데 억지로 뭐 하면서 마시지 말아야 될 커피 마시면서 커피 얘기도 제가 나중에 좀 할게요. 커피는 마시면 안 돼요. 커피는 마약보다도 사실 더 안 좋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제가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니까 자야지 자야지가 아니라 아예 자지 말아야지 자르지 말아야지 아 난 안 잘 거야 나 밤 될 거야 그러면 이 뇌가 열받아요. 네가 안 자? 내가 재울 거야. 그러면 재워요. 또 이것도 과학자들이 말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고요. 그 잠 안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때 성경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서적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잠 안 올 때. 근데 성경 보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와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잠 오는 방법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에 발바닥이 쭉 들어간 부분 이제 두드려주고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먹는 것도 저녁 때는 여러분들이 적게 먹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괜찮습니다만 야식한 다음에 자고 하면 큰일 나요. 사실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것만 해도 이거는 진짜 흔들지 마요. 예. 그리고 운동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내일은 제가 생각에 대해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관리할까? 예. 어떻게 하면 분노를 관리할까? 제가 내일 그걸 좀 알려드리고. 사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살면 아플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픈 건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해 보십시오. 뭐 정신병자처럼 허허허가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기뻐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재미난 사실은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나한테 짐을 다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기는 하는데 말로는 맡기는데 안 맡겨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병
주님께 맡깁니다. 제 근심 다 맡깁니다. 자꾸 기도해 보세요. 건강해지고요. 이 감사가요, 진짜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근데 감사는 저는 절대 많이 하지 말라 그래요, 하루에. 하루에 딱 3,000분만 하면 돼요. 진짜 많이 하지 마세요. 딱 3,000번. 그렇죠, 예, 그렇죠. 4,000번 하기 힘들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감사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침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눈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체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또 여기 또 좀 원장님하고 또 사모님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좋은 분들 옆에서 서로 아프고 힘들지만 의지할 수 있는 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3,000번 찾으면요. 밤이 돼갖고 잠잘 때가 돼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근데 왜 아파요? 감사하지 못해서. 안 좋은 걸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나쁜 거 많이 듣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다 지치는 거예요. 감사 많이 하세요. 잘 씹으십시오. 제가 여기서 배운 거 너무 좋은 거 있어요. 제가 잘 씹는 것도 얘기하는데 아침에 제가 식사할 때 아침에 딱 보니까요. 다들 일어나질 않으셔. 저도 강의도 해야 되고 나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모래시계까지 갖다 놨더라고요. 모래시계 엎어놓고 다 끝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기. 너무 좋아요. 그만큼 꼭꼭 씹는 건요. 아까 제가 운동 강조했죠. 좋은 생각하는 것만큼, 운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 씹는 거예요. 꼭꼭 씹는 거예요. 잘 씹기만 해도 사실 암에 안 걸립니다. 잘 안 씹으면 뭐 걸려요? 당뇨병 걸리신 분들은 100% 안 씹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요,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에서 50%, 그리고 어디에서? 췌장에서 50%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입에서 제대로 안 씹으면 췌장이 뭐가 돼요? 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당뇨병 걸리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밀가루 좋아하죠. 국수 좋아하죠. 못 살 때 국수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먹기도 좋고, 맛도 있고, 후루룩 잘도 넘어가고. 근데 잘 못 씹어요. 밀가루가 원래 좋지도 않지만, 드시려면 꼭 우리밀, 통밀을 드시고요. 물도 씹어 드시는데, 밀가루 정말 꼭꼭 씹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꼭 씹어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간식하지 마십시오. 먹고 싶다 할지라도 간식하지 마세요. 간식은 왜 위험하냐면 사람이 뭘 먹었잖아요. 소화되기 전에 그 다음 음식이 딱 들어오면 먼저 본게 멈추고요. 나중 들어온 걸 또 소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썩고 내려가질 않는 거거든요. 간식은 정말 건강에 해로운 것입니다. 몸 따뜻하게 하세요. 여기 보일러 다 되신 분들 많죠? 여러분들 몸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0.5도만 올라가도, 1도만 올라가도, 아니 2도 올라가면 암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몸 따뜻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위에 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네, 정말 여기서 배워야 될 건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거 배우셔야 돼요. 저도 우리 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사모님도 아실 거예요. 여기 오래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요양 많이 다녀보신 분도 알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싫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위에 거 다 해도요. 안 나아요. 효과가 없어요.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분을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자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사기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 내가 살아요.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예수님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쭉 얘기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깨끗한 공기 여기 있으면 다 있어요.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사용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뭐다? 치료제이다. 최고의 치료제는 돈이 들으면 안 돼요. 많이 들으면 안 돼요. 거의 그냥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렇죠? 돈 조금 드릴 수 있는 것들이. 그게 진짜 치료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좋은 것들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이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 고칠 때 다른 요법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너 채식해라. 채식 중요하지만 너 채식해라. 너 그럼 낫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하니까? 나를 믿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만으로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있노라고 말만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낫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만 있어도 낫긴 해요. 당연히 낫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능히 낫게 해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희망을 찾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기회는 없다. Opportunity is nowhere. 기회는 없다거든요. 기회가 없다. 여기서 뭐만 하나 바뀌었어요? 노에다가 W만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뭐예요? 네. 기회는 지금? 네. Now. 여기에. 기회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용서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어디 가면 사랑 방정식을 꼭 알려드리는데 이것만 알려드리고 마실게요. 이게 혹시 아시는 것 방정식. 이 사랑 방정식 끝내주는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정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해하고 오해함은 열받고. 왜 열받아요? 오해해서 그래요. 오해해서 그래요. 양쪽 말 다 들어보면 사실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한쪽 말만 들으면 내 생각만 하면 열받아요. 그리고 오해해서 세 번 생각하면 세 걸음 물러나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며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 고치게 된다. 여러분들의 팔자가 고쳐지는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은 한 가지가 아니라 꼭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잖아요. 목숨 바쳐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면 팔자 고쳐져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늘 시민 팔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곳에서 사랑 많이 배우셔서 온전히 건강하게 되어 나가셔서 20, 30년, 40년 건강하게 사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복된 선택 꼭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서도 함께 만나고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이 힘들었지만 머리 기대고 어깨 기대어 쉴 곳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기대고 쉴 수 있는 장소와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 이곳에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배움들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꼭 실천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저 하늘나라 꼭 가실 수 있는 주님이 준비한 영원히 행복한 그 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분들 되도록
이분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